네, 지금부터 낭도 청년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예술총연합회가 주관한 낭도마을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제1회 여수 낭도마을 한가위 축제 및 노래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자, 오늘 진행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진행을 맡게 된 은지훈, 조정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조정희 씨? 네, 너무 좋네요. 네. 하늘 좀 보세요, 하늘. 우리 낭도 주민 여러분 하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쁩니다. 네, 하늘이 너무 맑아졌습니다. 네네. 우리 조정희 씨는 우리 낭도에 대해서 낭도 마을이 왜 낭도 마을이 됐는지 뜻을 좀 아시나요? 아, 극 공부했습니다. 아름다운 산을 품고 있어서 낭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낭도의 뜻이 섬의 형세가 여우러져 닮았다고 해서 이리낭을 써서 낭도라고 한답니다. 이야. 예쁘죠? 낭도 네. 예쁘죠? 와, 그런 뜻이 있었네요. 네네. 네, 저 오늘 조정희 씨한테 또 많이 배워가네요.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먼저 오늘 오프닝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프닝 무대 어떤 무대 준비되어 있죠? 지금 앞에 보이시죠? 예쁜 이쁜 북춤을 준비했습니다. 김명희회 네 명으로 구성된 K애양예술단의 무대를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후. 주민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다 같이 얼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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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아, 2부에 있어요. 자, 네, 북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중간에 또 조금 더 좀 활발하고 여러분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무대를 한 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수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바람 고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주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명장 주십시오. 미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황금수 가수님의 하얀 미소. 박수 치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야, 하얀 미소까지 두 곡을 전해봤는데요. 네. 우리 황금수 가수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네,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네. 소문났네요.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 만큼 노래도 네. 정직하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네, 네. 자, 추석을 맞아서 우리 남도까지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와서 좋은 노래 해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황금수 가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준비하고 있는 가수는 어느 분이시죠? 네, 어여쁜 가수,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정혜경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곡은 권성희님의 하이난 사랑을 신나게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많이 부탁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완전히 화사한 의상과 함께 목소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앞으로 굉장히 촉망되는 가수예요. 대학가요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꽤 잘하시는데 또 뭐 이제 노래를 가끔 이렇게 스타일에 맞지 않는 노래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트로트로 준비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 우리 준비한 가수 어느 분이시죠? 네, 가수분. 그 다음 가수는 네. 또 트로트계의 신사. 네. 멋쟁이 가수 잘생긴 가수 이혜선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선입니다.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안 울 거면서 안 울 거면서
안개비라는 곡으로 신곡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얼굴도 잘생겼죠? 목소리도 좋죠?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K예향예술단이죠? 네네. 네, 4인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분도 빠졌네요. 네네. 자, 이번에는 어떤 퍼포먼스의 멋진 공연이 나올지 기대를 잔뜩 하면서 여러분 큰 박수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화려하죠. 의상부터 화려하지만 퍼포먼스 역시 너무너무 에너지가 넘친 것 같습니다. 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낭도의 애군을 다 쫓아내고 행복한 기운만 모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과 함께 합으로도 감상하시겠습니다. 함성과 박수! 네, 자 우리 낭도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K예술단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지금 이 행사 네네. 굉장히 장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3시간 반, 4시간 정도 해야 되죠? 네네. 노래자랑까지 하려면 네. 근데 지금 이 행사를 어느 곳에서 주관했는지 한번 소개해 주셨어요? 주관은 우리 사단법인 한국음악예술총연합회에서 주관해 주셨고요. 네. 주최는 낭도청년회에서 주최를 하셨답니다. 우리 네. 고생해 주신 우리 두 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노래 잘하는 가수죠. 에너지 네네. 넘치는 가수. 요즘 네. 당신만을 타이틀곡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선희 가수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희의 노래입니다. 당신만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잘하셨나요? 네, 그러면 앵콜이 나와야죠.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자, 같이 아지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큰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손이 가수님. 네, 언제나 열정이 대단해요. 노래할 때 보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에너지가 나오죠.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여러분께 좋은 노래 선물 드렸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네. 자, 멋진 네네. 우리 양상골 하모니 네. 피아노와 바이올린 협주곡을 함께 청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현미 김기현 선생님의 나성에 가면.
앙상블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네. 후회롭고 건강한 아주 멋진 즐거운 명절 맞이하시고요. 그리고 자, 다음 곡은 이렇게 멋진 낭도에 왔으니까 낭도에 어울리는 섬마을 선생님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춤과 노래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저희는 연주를 할 테니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네. 곡만 보내드린 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멋진 연주를 밤새도록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조정희 씨 다음에 어떤 순서 준비되어 있죠? 네네, 무대에 서면 공주 같은 느낌을 가진 곽다연 가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이 젊은 날. 박수 주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이제 다음 가수가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네, 아, 이서영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주세요. 바람 속으로. 속으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곡으로 누구 없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 누구
지금껏 들었습니다. 네네. 자, 이 자리에 또 소중한 분 오셨어요. 세팅하는 동안에 잠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철영 국회의원님 오셨는데요. 무대 위로 일단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낭도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주철영 국회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뭐 추석이라서 함께 좀 왔습니다. 우리 도의회 제1부의장인 이광일 도의원 여기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의회 주종섭 도의원 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의회 박성미 시의원님이십니다. 우리 강현태 시의원이십니다. 우리 김철민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낭도에서 추석을 맞아서 공연도 하고 또 노래자랑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낭도가 아시겠죠? 화정맨이 원래 여수 을지역이었다가 올 4월에 국회의원 선거부터 갑자기 돼서 제가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됐는데 좀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자주 못 뵙고 띄엄띄엄 뵙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수시장 할 때도 우리 낭도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국회의원 재선될 때도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번에 또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나가서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이 돼서 여러분들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2014년 시장이 돼서 그해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가고 싶은 섬 사업 전라남도에 3개 선정했는데 우리 여수에서 낭도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되어서 낭도가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이제 다리도 놔지고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앞서서 화장면에서는 가장 먼저 발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된 거고 지금 사도 가는 출렁다리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니까 기대가 되고 있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업이 이 낭도 앞에 있는 이게 좀 이게 간척을 해가지고 차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 하고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제가 시장 때 계획은 잡아놨는데
보니까 이제야 시작이 되네. 그래서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몇 가지 더 여러분들의 하여튼간에 민원사항이 있는데 제가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석은 추석 아닙니까? 추석만큼은 예, 마음 편히 먹고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도의원 두 분의 짧은 인사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철현 대통령이요? 예,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금 우리 주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낭도가 이제 지금 여수시의 조그만 섬 낭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다리가 낮아서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흥을 가든 여수를 가든 낭도 오면 다른 지역을 가고 싶지 않답니다. 그 정도로 낭도가 이제 발전됐고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치권에서 더 발전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님, 우리 전남 도당 위원장님,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우리 주철현 의원님과 함께 낭도를 더 발전시키고 시장하실 때 여기 갱번 미술길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낭도가 뜨고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앞으로 2년까지 우리 주정섭 도의원이 도의 업무를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2년 후면 우리 갑 지역으로 이 지역구가 함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주정섭 도의원이 지역의 책임자를 도의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주정섭 도의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좋은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이석주 시의원께서 왔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우리 낭도 부모인계 여러분, 낭도는 낭만이 이런 곳입니다. 낭만 페스티벌 낭도입니다. 대한민국 낭만지대 낭도에서 오늘 한가위를 즐겁게 맞이하게 돼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앞서 이야기하셨던 주철원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이강일 도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시의원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되는 사업, 낭도 마을 앞길 항만 정비 내지 주차장 확보하는 것, 물량량 확보하는 것, 그리고 낭도 사도관 인도교 건설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 백리 섬선길의 중심은 바로 낭도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 주철원 국회의원님 막강한 실력, 그 힘으로 우리 낭도 부모 행정님들과 함께 꼭 이렇게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철원 국회의원님 이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도원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잠시만 앉아, 서 계십시오. 기념 촬영을 좀 하는데, 오늘 이렇게 여수 낭도마을 한가위 노래 자랑입니다. 지금 국정, 시정 바쁘실 텐데도 오늘 낭도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저기,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또 도민들, 또 우리 시민들, 또 도민들을 위해서 또 오셨습니다. 같이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저 낭도 청년회 박남일 회장님. 잠시 올라오시고요. 또 박병옥 이장님, 네, 정지석 회장님, 한국음악 사단법인 한국음악예술총연합회 정지석 회장님 또 자리하셨고요. 사단법인 한국음악예술총연합회 송지연 부회장님, 사단법인 한국음악예술총연합회 정지찬 사무총장님, 사단법인 거북선 축제 보존의 이사 박정명 이사장님, 그 다음에 지금 먼저 계셨던 분들은 주철현 국회의원님, 주정섭 도의원님, 그 다음에 이광일 도부의장님, 박성미 시의원님, 이석주 시의원님, 그 다음에 화정민 면장님, 배도선 면장님까지 기념 촬영을 하고 내려가시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